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길선 기자님을 모시고 현재 북한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기자님 이렇게 웅달 책방에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아, 뭐. 네. 네,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껏 하죠. 네, 네.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를 최근 향도 길을 비추는 사람. 뭐 길잡이, 그다음에 위대한 샛별 여장군 같은 김정은의 후계자를 암시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딸이고 이렇게 10대의 소녀인 김주애가 후계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분명히 합시다. 출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거는 그 이제 뉴스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인 거죠. 대한민국 뉴스에 나왔어요? 노동신문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 이게 그럼 또 이게 정확한 보도가 아니군요, 이게. 사랑하는 자제분. 자제분. 예, 네, 이렇게 나왔지. 네. 향도 위대한 샛별 여장군. 이런 말은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정확히 체크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그냥 받아다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가짜뉴스가 될 수 있군요. 저는 이런 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일성 족속이 1위 지시문이고 노동당이 1위 지령서예요. 네. 이 모든 데 나온 데 보면 김주애를 향도, 김주애에게 향도라든가 위대한 샛별 여장군이라고 그런 거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 번도 없군요. 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제분은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럼 사랑하는 자제분만 나왔다. 네. 그거는 후계자를 암시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나요, 기자님? 아, 김정은이가 제 새끼 곱다고 굴고 다니까 옆에서 아참하는 것들이 글 쓰는 것들이 김정은을 더 신나게 해주고 권위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 새끼를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매번 붙인 거 아닙니다. 기껏이야 여태까지 나온 거 다섯 손가락에도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그 몇 번 안 한 거네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제분도. 그 몇 번 안 하고 따라 나오긴 나오는데 그저 자제분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나오지 향도 이거 만들어 못 붙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후계자로 추대 대야 붙이는 단어예요. 예. 샛별 여장군 이것도 마음대로 못 붙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북한의 소위 주체 혁명 위협이라는 망상적 야망에 그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서 기여했을 때 여장군이란 말을 붙여요.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던 이거는 굉장히 이 북한 언론 분석한 데서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이거를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어떤 인터뷰어 분께서 이 검증된 얘기라고 하신 것도 있고 저도 한국 뉴스 보다가 비슷한 걸 본 것 같아 얘기 드렸는데 팩트 체크가 일단 필요하다. 아니다. 제가 꾸준히 매일 북한은 제가 늘 어디서든 얘기하는데 노동신문만 보면 다 나와요. 노동신문이 책탑이고 노동신문의 기사 내용으로 모든 출판 보도물이 움직여요. 그래서 노동신문의 수령이 1위 지시문이고 노동당이 1위 지령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지금 뭐 김주애 후계자다 이게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참 이 후계자 아무렇게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후계자도 나름 징표가 있어요. 북한에도 세습 후계자도 세습 공산 후계자도 김주애는 여기서 나이대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업적의 측면에서 보나 어느 것 하나도 속하지 않아요. 저 김일성 족속 체제의 선대 독재자 초대 독재자 김일성은 후계자의 징표를 딱 밝혔어요. 어떻게 뭐라고 밝혔어요? 후계자의 징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 옆에서 즉 수령 옆에서 수령의 혁명사업을 보좌해서 인민과 모든 게 혁명이 인정하는 공로를 세운 내 편 내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혈통이에요. 그게 첫째예요. 네, 혈통. 네, 둘째가 뭔지 알아요? 둘째는 뭐 실제 공을 뭐 세우는 국내에서 북한 국내에서 인민들 속에서 자라면서 인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 다 졸업한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내 새끼 자식만 될 수 있다. 이게 둘째예요. 아.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네. 김일성이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쵸. 국내에서 외국의 물을 먹지 않고 국내에서 인민과 희노 애락을 함께하면서 성장한 내 빗줄만이 될 수 있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가. 네. 그렇죠. 북한을 알아야 된다. 실제 네. 거기 살면서 주민들을. 네. 외부 세계에 나갔다 들어온 건 뭐 쓴다는 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외부 세계에 나가면 사상이 변할 수 있고 정서가 변할 수 있고 외부 세계들에서 손때를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 맛을 봤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저게 오늘 한 국가의 독재자의 새끼고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안다면 국제사회의 모든 유관국들이 매수 다하라 여기에 선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인. 그게 두 번째 징표예요. 네. 세 번째 징표가 뭔지 알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령 옆에서. 네. 수령을 보좌하면서 네. 당과 인민이 인정하는 업적을 세운 내 새끼만이 될 수 있다고 딱 그랬어요. 김주혜가 그런 나이에요 지금? 그런 나이 전혀 아니죠. 아니죠. 수령 옆에서 수령을 보좌한다는 건 사회인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혈통 문제, 환경 문제, 네. 업적 문제 이 세 가지를 김일성은 1972년 4월에 네.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이것이 만년대에 지켜야 할 후계자 징표다 그렇게 놨어요. 아... 이거는 그 시기에 북한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그럼 김일성의 유훈이니까 이거는 뭐 불변의 네. 그건 거네요. 아, 근데 이게 김정일 때부터 망쳐진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사실 유학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는 유학파가 아닌데 그쵸. 김정일이가 김일성 김정일이 장자로서 네. 북한 내에서 동창 집단과 함께 유치원 때부터 다녔고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공발로 나간 적이 없어요. 셋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1960년대 초에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 로선을 받들어서 뭐 불말의 4대 가국이요 5대 가국이요 혁명용화요 하면서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세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후기자로 책정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좌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김정일은 애비 애미가 분명했어요. 학력이 분명했어요. 맞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일한 경력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김정일이가 말하자면 김일성이 수립한 후계자의 3대 징표를 김정일이 다 말아먹었어요. 아, 김정일이 그걸 말아먹었군요. 어떻게 말아먹었는가? 1절 자기 와이프를 공개 안 했어요. 아, 그죠. 명확해야 되는데. 네. 아. 김일성은 첫째 처 김종숙, 둘째 처 김성애 딱 썼거든요. 네. 김정일이는 전체 북한 주민 사회가 결혼한 줄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돼지는 나이까지. 정말요? 그걸 발표를 안 한 거예요?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은이가 정남이를 소심없이 죽일 수 있는 것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 이게 같은 형이다 이걸 모르니까. 네, 주민. 북한 주민 사이가 모르니까. 그러나 김정일이가 격까지 김평일 제 이복 동생을 제거하지 못한 건 얘 경력과 모든 김일성의 새끼라는 게 북한 주민 사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죽이지 못한 거예요. 골몇 번 죽이고 싶은 것도. 아, 다 아니까 얘를 죽이면 이제 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아, 그러면 형제 간에 권자를 놓고 그렇죠. 살육전이 벌어진 게 이게 이미지 타격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정은이가 정남이를 말레이시아에서 제거할 수 있었던 건 북한 주민사의 정남이를 몰라요. 일단.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알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몰랐군요. 김정은이도 몰랐는데. 아, 맞아요. 어느 순간 이게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암살한 다음에 네. 뭐라고 공포했는지 알아요? 글쎄요. 이걸 뭐 형이라고는 하진 않았죠. 민족 남조선 놈들과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 김철이란 우리 인민을 그 어디서 살해된 것을 자기네한테 덮어씌운다고 공개를 했어요. 아, 남한이 그냥 죄 없는 네. 그 형도 아니고 인민을 네. 그냥 살해하고 자기들한테 덮어씌운다. 북한 국적의 인민 김철이를 죽였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북한 주민 사이도 공포 못하고 대대 창구를 통해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북한 주민.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 김정은도 지금 이 원칙이 깨졌는데 지금 김주애는 그보다 이제 더 깨진 거잖아요. 김주애를 왜 데리고 다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외로워서 데리고 다녀. 저게 애송이라니까. 아, 애송이라서 외로워서. 왜냐면 김일성, 네. 김정일, 3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왔는데 김일성은 자기 항일에 동창도 있었고 빨치산을 한 조무도 있었고 동년배들이 다 개국공신, 송골공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쵸. 저 체제 수립한 데서.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주위에는 항상 동년배들이 같이 나라를 세우고 같이 공동으로 파괴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동지들이 많은 거죠. 네. 주변에. 김정일 국내에서 살아다니니까 유치원 때 중학교 대학 때 다 다니면서 또 당중앙위원회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동창 무리가 있은 것이 후계 체제 수립의 개국 공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같은 동년배이.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우리 저 동방 애송이 김정은에게는 이게 전무합니다. 아, 스위스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유학 갔다는 거 북한 주민 누구도 몰라요.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그냥 조용히 다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아니니까 내보낸 거예요. 아, 그랬다고 얼떨결에 후계자가 됐는데. 국사하다 나니까 김정일이가 자기가 네. 그렇게 빨리 돼줄 줄 몰랐지. 아, 그러면은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동년배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동년배랑 뭐 이런 것들이. 그치, 그래도 가까운 게 여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여정. 심현. 자기가 외로우니까 늘 자기보다 10살, 15살 이상의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간택돼서 김정일이 손때를 묻힌 북한이 자기가 키우지 않은 기득권성이 딱 있다니까 얘가 외로웠던 거예요. 아, 이게 또 정치로 보니까 이해가 정치가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은 자기 손으로 키워야 되는데 얘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쵸, 그냥 아빠가 물려준 뭐 공신들이니까. 그래서 굽사하다 나니까 원래 세습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령족속은 신의족속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외로워서 개 손목을 잡으면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퉁쳐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니, 그렇죠.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면 억년가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아, 그렇죠. 비정상으로 파야 보인다. 기자님, 그럼 김정은이 초기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도 주변에 이제 그런 권력을 이제 자기 손으로 뽑기 위해서 이제 쳐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정은이는 네. 경력이 없이 네. 정말 그 김정일이 죽기 몇 달 전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북한 노동당 무슨 정치국 회의인지 무슨 회의 할 때도 김정은이는 후계자라면 김정일이하고 주석단에 앉아야 돼요. 그런데 주석단이 못 앉고 밑에 앉았댔어요. 아, 그때까지. 너 당에 들어와서 이젠 일 좀 해라. 아우 개딴 안 될 수령 새끼니까 제일 앞줄에 앉힌 거예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정일이는 김일성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에는 김일성이하고 똑같이 주석단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굽사할 때까지 얘 후계자 내정 생각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장성택을 그렇게 왜 죽였는가? 그렇죠. 자기가 세운 위신 권위가 없다는 것. 둘째, 네. 자기가 키운 가신 무리가 없다는 것. 그렇죠. 이게 장성택이 김일성, 김정일이 죽다 나니까 김일성 족속의 가문에서 뭐 며느리로 들어갔던 싸이로 들어갔던 북한 주민사에 제일 이름 난 게 장성택이밖에 없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그렇죠. 장성택이가 김경희가 결혼해서부터 60년대 했는데 쭉 오면서 어쨌든 장성택이가 김일성이 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장성택이도 사람인지라 네. 김일성 사이로서 김정일 사이로서 북이용하는 누렸지만 은 네. 늘 괘씸했던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보면. 굽히고 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북이지 그 집안에서는.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 때문에 장성택이하고 김경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별거 생활에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장성태가 김일성,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까지 무수한데 굽사하다니까 김정은 자체를 애송이로 본 거예요. 아, 쟤는 뭐 후계자도 아니었고. 아, 후계자도 아니었는데 되긴 된데 저놈은 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 딱 있었던 거예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권위도 없고 가신도 없고 네. 권력도 없으니까. 네. 내가 어차피 나를 등에 업지 않고는 내가 너를 서포트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 장성택이는 충분히 인성적으로 봐도 쉽게 그 길로 갈 사람이에요. 아, 이게 인자한 사람은 네.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확고히 서는 거는 네. 전 사회 일순간에 공포를 쏟아놓고 자기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김일성 김정일이 누렸던 독자적 파워를 독보적인 파워를 순간에 기강을 잡고 행사하는 게 장성택을 죽이는 거였어요. 맞아. 그래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 신문기사 보면 장성택이 막 이렇게 주머니 손 놓고 있는 거였어. 김정은 앞에 있는데 아, 저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항상 김정은을 좀 내려다봤던 거예요. 애송이로 봤던 거군요. 김일성 김정일을 그만큼 섬기고 내가 진짜 형이 다 죽고 김일성 족속 수라에 뭐 이렇게 하여튼 김일성 김정일이는 묘해요. 손에 무관 주민들의 피를 묻히는 건 장성택을 다 시켰어요. 북한 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부장이라는 건요 사람 잡이하는 부서예요. 거기에 공개경찰 비밀경찰이 행정적으로 소속돼 있어요. 욕먹을 건 다 장성택 시킨 거군요. 그걸 다 시키고 그다음에 항상 우습게 보고. 인정을 안 해줬군요. 인정은 했는데 늘 내려다보죠. 아쉽게 놀기 좋대. 악대부터 놀기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글쟁이 출신이고 손풍금을 잘 치고 웃기는 소리 잘하고 너무 외롭던 겸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 나는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장성택 김경희 다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네. 우리 선배지만은 네. 뭐 그렇게 들은 거예요. 어쨌든 훌륭한 광경이 그렇다니까 장성택이를 잡으면 순간 북한 기득권 중에서 장성택이가 있어야 정은이가 이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올라가고 미천도 없고 동창도 없고 자기가 키운 어떤 기구도 없는 김정은이는 분명히 장성택이한테 의존할 것이다. 이게 북한 기득권에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니까 야,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북한 기득권을 순간에 잡았죠. 그리고 장성택을 처형할 수 있으면 김경희가 딱 뒤에 있었던 거예요.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누이 동생인 김경희는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굽사한 이후에 나자 김경희고 김경희가 나다 이랬어요. 그리고 굽사하면서 김경희를 김정일의 유훈 집행인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런 또 내막이 있군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내가 세워라. 김경희가 사인을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장성택을 못 죽여요. 아,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재자 김일성의 딸로서 망고의 악인이고 독재자인 김정일의 누이 동생으로서 얘는 인간적인 정서보다도 유혹을 택한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도 별거도 했었고. 별거도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이게 흘러온 역사예요. 아, 이게 저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모르는 것도 정상이에요. 저 비밀 대국이니까. 맞아요. 오늘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자님 그러면은 김여정이 김여정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유언에 따르면 혈통. 그 다음에 그 해외 유학 뭐 안 갔죠? 아마 김여정도 갔나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구나. 아예 그냥 가든 안 가든 관심. 아, 그레벨이 안 된다. 후계자를. 어차피 얘는 공식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썼던지 간에 얘는 김정은이를 유일하게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고 단두대도 함께 올라갈 운명을 가진 김정은의 노복이고 수복이고 혈족이에요. 어떤 타이틀을 썼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믿을 것도 여정이밖에 없고 여정이가 믿을 것도 정은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쫙
본질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그냥 뭐 노복일 뿐이다. 아, 혈통 노복.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인간관계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자님 김주혜도 아니고 김여정도 택도 없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 뭐 건강 안 좋다고 하는데 후계자는 뭐 누가 되는 건가요? 김정은이 건강 안 좋다는 거는 네. 북한 밖에서 그래서 가십거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떠드는 거고. 그렇군요. 애도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장설이에요. 우리는 네.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세상에 나서부터 건강 이상설이에요. 아. 부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의미를 부지 마세요. 어느 직립보행하면서 떠들까 다 떠들면 다니지 않아요. 그 자꾸 그렇죠. 퍼퍼니 다니는 놈을 자꾸 건강 이상설이라고 하는 거 나는 듣기가 좋아요. 조주 같아서. 아, 네. 네. 죽어서 좋겠어. 네. 그것도 덜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긴 좋은데 김정은이가 건강 이상설 있다고 해서 그 대체로 뭐 장기 독재자들이 건강 이상설을 혹처럼 달고 다녔다는 걸 생각하면 이 애송이한테 건강 이상설 부득부득 자꾸 노리 부를 필요가 없어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아, 현실성이고. 현실적으로 뭐 이제 그 정도 아니다 건강이. 아, 그건 누구도 모르지요. 그 정도냐 이 정도냐. 네.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직립보행은 하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치잖아요. 맞아요. 배도 타잖아요. 할 거는 다 합니다. 차머리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말까지 타는데. 백두산에 가서 뭐 칼바람 맞으면 백마 행군까지 한 놈인데 그건 뭐 하도 그 북한을 너무 모르니까 아. 자꾸만 뭐 조금 며칠만 안 보여도 죽었다 어젯밤 아, 4시 몇 분에 이거 이럴 땐 난 야 저걸 어떻게 주저담나 북한은요 아, 네. 북한 언론만 정확히 분석해도 김정은의 생사는 성큼 보듯이에요. 저체제 본질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신문이 중요하다. 그게 내 김일성 적석의 1위 지시문이고 아. 노동당의 1위 지령서예요. 네. 그래서 북한 전체 인민이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침 노동신문 독보로부터 시작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안 하고는 일과를 들을 못 가요. 네. 그럼 제가 김기일성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명확해졌어요. 김주혜는 후계자로 공표받은 적이 없다. 공표된 적도 없고. 그 레벨이 안 된다. 아, 그 이제 10살 난 애를 놓고 지금부터 입방아 찍는 거. 네. 북한 애들 사도 할 말이 없어서 막 하는 걸로 보고 나는 이런데 1초도 시간을 투하하고 싶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 쓸데없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 그러면은 김정은 주변 애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신들이 없어서 그런지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김주혜, 김여정, 예. 현송월, 이설주, 뭐 친형 김정철도 최근에 보이지 않고요. 김일성, 김정희 시대에는 저희가 보면 무슨 이렇게 장군 이렇게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여성이 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애송이니까 그래요. 아, 애송이니까. 잘할 때부터 숨겨져서 길렀고 네. 길러줬고 기껏 보는 게 옆에서 받아주고 빨래해주고 케어해주는 여자들이 또 많았고 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 때부터 잘할 때는 유모구모구 다 여자 아니에요. 맞죠. 여자죠.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일찍이 갈라섰고 아. 모성애가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현송월이요 김여정 뭐 협부치가 돼서 그렇다 치고 또 최선이요 뭐요 계속 붙어 다니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 좀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꼴로 사놓은 거예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함께 거리를 건드렸던 발자국 동판을 철거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양국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북한과 공산중국은 조합한 적이 없어요. 아, 뭐 혈맹 아닌가요? 손진국은 한미 동맹과 같은 그런 하나의 명분 네. 가지고 우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네. 예, 그다음에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동맹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한미 동맹하고 완전 다르다. 달라요. 아. 둘 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자유민주 국가로서 자유민주 인권 평화를 지창하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은 명실상부하게 그건 역동성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말하자면 의견이 맞지 않은 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관계지만은 네. 독재 국가 대 독재 국가의 관계는 네. 서로가 안 믿어요. 아 서로가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서로 꿍꿍이가 다들 있는 거군요. 다 있죠. 왜냐하면 독재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독재란 반인권 반평화 네. 주민들이 모든 안정적인 삶 자유로운 의지를 깨끗이 발산하는 거예요. 국내 문제가 독재 체제라는 게 집권이 길어질수록 국내 문제에 딱 목이 메게 돼 있어요. 자, 미의 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로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봅시다. 전 세계에서 무슨 팀전들이 자유세계 독재체제 팀전이 벌어질 때 중국,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팀전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은 세부시 군사훈련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얘네가 독재 국가들 사이에는 그 말한 정치적 그 말하자면 목표, 네. 그 국가 비전의 그 반인륜성, 반평화, 범죄적이기 때문에 네. 국가 관리가 첫째 중요하고 이 그 독재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기 국경 군번적인 독재 체제 위협이 왔을 때 서로 돕는 거지. 아. 네. 독재 국가들이 서로 그런 면에서 팀전하다가는 한 놈이 조마주지 다 조마하게 돼 있어요. 도미노처럼. 이게 독재 국가들이 국가 비전이 범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본질적으로 이렇게 네. 서로 정말 동맹관계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본질적인 동맹관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그냥 권력과 이 국내만 신경 네. 쓰는 거지. 모든 독재 국가의 국가 그 모든 국가 정권 활동의 목표 사명 뭐 본질 시스템 법규가 몽땅 독재 집단하면 독재자 보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잡아먹어요. 독재 아. 국가들 사이에. 한쪽이 커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중국 러시아 서로 전쟁 서로 전쟁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모전을 계속하죠. 과거 때부터 네. 강추기 놓고도 하룻밤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다. 또 하룻밤에는 그 저게 중공군이 들어갔다. 서만의 무인도 같은 거 놓고도 내가 들어갔다 갑니다 하고 로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써놓고 중공군이 들어갔다 나오면 중국말로 왔다 갔다 써놓고 모래판이다. 그 애들 노름도 아니고 이 독재 국가들은 서로의 네. 서로 야망이 다 불량스럽기 때문에 또 자유세계는 둘째 치고 독재 국가들 사이에 또 서로 경계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서로 네. 이득이 될 때만 친해지는구나. 네. 이득이 될 때만 친해지고 그 극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네. 그 영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그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주민 정서로 보나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한 척 할 뿐이에요. 사실은 종속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죠. 어. 우리가 이게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볼 때 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김정일이 발자국, 김정은 발자국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 종속적인 관계랑 그렇게 안 하죠. 어. 어차피 봉신인데. 그렇죠. 내 밑이 확실하면은 굳이 그런 짓을.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럼 북한은 체급에서 국력에서는 안 되는데 국력에서 절대로 안 되지만은 네. 그렇다고 공산 중국이 북한을 먹는 것도 싫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하고 사람밖에 없고 아. 그거 괜히 건드렸다간 한미 동맹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우리 남한 입장 네. 한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태국으로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진짜 한 국가로 살았을 뿐이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승국들이 위한 일반 패전국을 다루다 나니까 한일 합병 때문에 그
맨 위에 오른 거예요, 한반도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간, 북한이 그렇다고 고대 태국 쪽부터 중국 영토 됐던 적이 없고. 그쵸. 우선 언어부터가 달라요. 맞아요.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네, 뭐 언어를 보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 중국이 6.25 때 쓸어나서 도와준 거는 네. 일제 식민지 때 조선 청년들이 힘이 없고 무기 없고 하다니까 일제를 반대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 대신 다른 나라 항일이라는 다른 나라의 군대에 포함돼서 항일에 기여한 거예요. 네. 정규군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쵸, 없었죠. 독립운동할 때요. 그래서 이 공산 중국의 반일 국공 합작 이후에 반일과 국공 합작이 깨진 다음에 공산당 국민당 국민 전쟁 때 네. 조선의 청년들이 수십만이 중공군에서 싸웠어요. 아, 그랬군요. 공이 네. 있군요. 그 빚 갚느라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6.25 때도 절대적으로 명확히 보자면 하나가 그거고 네. 둘째는 뭔가 공산중국이 국가 간판을 1949년 10월 1일에 올렸을 거예요. 네. 50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1년 뒤에. 네. 신생국가 1년도 안 된 신생국가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진다면 그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연선이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 군대 한미일 동맹 그 정리에 따라서 이게 딱 서는 거예요. 이게 아슬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잔등에 탄 단도를 막 마주 박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정리도 안 됐는데 내가 보는 내가 보고 북한 김일성 족속 때 이걸 늘 이런 원리를 주장했어요. 아. 나도 이게 옳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중국도 자기 이익 때문에. 아, 그렇죠.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독재 국가의 이익은 첫째 국내의 이익. 국내의 이익에서 첫째 독재자 아니면 독재 공산당이 독재를 원활하게 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무조건 네. 그게 최우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독재 국가지요. 네. 김일성 족속 독재 체제가 공산 독재 체제를 경계하는 기운은 네. 얘는 세습을 하는데 얘는 세습을 안 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도자가 올라갈 때마다 노선이 변해요. 수정적으로 나가요. 그렇죠. 러시아도 똑같아요. 요 올라갈 세습한 놈은 없어요. 독재자가. 그렇죠. 독재지만 네. 그들 내부에서 추대라든지 세습은 안, 세습은 안 하죠. 예,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 선거 명색이 그 대선이지만 그쵸. 대선을 치러서 나가는데 이 모든 데 비해 볼 때 공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왕조 시대니까. 그러니까 얘들 따라서 하다가는 세습 체제를 현 시대에 유지 못하는 거예요. 아. 다 세습을 안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 족속은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에 왔다 가든 시진핑과의 어떤 회담이 있든 관계없이 북한 내에서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신한 현대판 수종주의자들이라고 딱 가는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를 북한 내부에선 우리가 멀리 보지 맙시다. 배신했다고 해요. 9년에 푸틴이 왔다 간다면서도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도 뒤에서 내부 교양은 철저히 경계.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철저히 믿어요. 내부 강연 자료 내부 학습 제공을 통해서 네. 왜 김일성 족속은 공산국가에서 누가 왔다 가든지 간에 네. 중국 공산당 순회가 왔다 가든 소련은 원래 간 적이 없으니까 푸틴 안아재 이렇게 네. 토끼처럼 뛰는데 그 전에 공산 구소련이나 러시아 그 대통령이 러시아 뭐 엘친까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북한 간 적이 없죠. 푸틴 하나가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놓고 볼 때 왔다만 가면 우리 자기네한테 계속 압력을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 세뇌를 해요. 이번에도 했다 하대요. 아, 이번에도 했군요. 네? 푸틴이 왔다 간다면.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기자님 북한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네. 아, 그건 얼마든지 맺죠. 휴지 조각이나 같은 거니까 원래 공산 독재자들은 서로가 신뢰를 안 해요. 그냥 하는 거구나. 지킬 생각 없이. 그저 서로 재면 세워지면
부티는 뭐가 필요해서 갔는데 정은이한테 그거 이상 정치적 선물을 주면 정은이가 발바닥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고, 정은이는 종이 문서예요. 세상에 이 뉴욕사에 어떤 전쟁 어떤 동맹국도 그 결과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휴지장이 나가대요. 그렇죠. 국제사회 냉혹하죠. 그렇죠. 냉혹하죠. 근데 독재는 더 심하다고 했잖아요. 더 심하죠. 아, 더 신의가 없다. 네.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북한은 150만 발 이상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나는 종이를 받고 나 실제 포탄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놓고 볼 때 얘는 애성이고 머저리고 바보고 멍청이란 소리. 아, 김일성 6.25 때 소련을 깨끗이 겪었어요. 아, 그리고 공산 중국 소련을 깨끗이 겪었어요. 네. 그 뭐 스스로 해체됐지. 동구권 다 풀어놨지. 그쵸. 꽉 쥐고 있다가 네. 얘들 믿고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저 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습을 못한다. 네. 그다음에 구설에는 언제나 북한의 가치를 둔 적이 없어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25 당시 미국과 러시아 그 스탈린 놓고 네. 얄다 해담, 보츠담 해담, 38선 입으로 뽑으라. 막 밀고 내려온 거. 그래서 딸린이 뽑으시오. 다시 후퇴하시오. 말은 못하겠으니까 무기 지원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 북한을 향해서. 그러니까 나갔다가 진짜 빈총 메고 다 올라간 거예요. 무기를 안 주다 나니까. 그쵸. 그래서 김일성은 돼지는 날까지. 네. 소련의 약탈종 번송. 그러니까 그 중값은 다 긁어갔어요. 몇 배로. 아 그래요? 그걸 네. 다 갔어요 돈을? 죄수들 갔다가 시비리 수용소에 욕고 노역을 시키든 뭐든 다 가져갔어요. 아. 그 소련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위 양대 삼백의 초대강국이라는 그 네. 타이틀을 쓰고 북한 김일성 족속의 리해관계 같은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저걸 아.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아 그냥 아주 하찮은. 그게 중에서. 역사예요. 소련과 북한의 네. 러시아와 북한의 역사예요. 아, 그러면은 기자님 북한이 이렇게 포탄도 줬는데 네. 러시아에서 뭐 미사일 기술 의미 있는 기술을 그럼 받아내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그렇고 러시아의 약탈적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푸틴 앞으로 보세요. 네. 김일성 1945년 8월 15일 간판을 올려서부터 쫙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구소련 지원을 막강하게 받았어요. 막강하게. 에 군사 물품 부품 원료 자재 무슨 다 알록 다 줬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제대로 빚 갚은 적이 없어요. 무상 유상 원조에 대해서 유상 원조는 돈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상은 돈을 줘야죠.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떼먹었군요. 다 떼먹었어요. 아, 네. 그럼 푸틴이 너무 독이 나니까 저거 김정일 때 한번 만나서 그렇게 돈을 못 갚겠으면 아. 벌목이나 보내서 우리 시비리에서 나무 찍어서라도 갚아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럼 외화를 주려고 막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너네 빚 갚아요? 빚 갚아라. 푸틴은 도와주는 것 같아도 맞으니 그래 푸틴 거죠. 러시아의 성격이라는 게 묘해요. 아. 푸틴이 만약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졌지만 푸틴이 줄 게 없고 전쟁에서 피하면 이걸로 너의 네 할애비 네 애비 때 너네가 구소련이나 왜냐하면 푸틴은 말했거든요. 러시아 연방은 구소베트 연방공화국을 계승한다고 딱 그랬어요. 아, 계승한다. 집권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계승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인정합시다. 네. 그 빚을 퉁치자 하면 얘는 한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계승했으니까 빚도 너네가 져야지. 네. 아. 그럼 그냥 근데 김일성, 김정은 여기 안 올리고 안 넘어가요.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이 애성이 김정은만 지금 넘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은 북한만 주고 러시아는 그냥 빚 갚은 걸로 퉁치는 거면.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빚짓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굴고 가는 거예요. 아, 좋게 좋게 얘기하면서. 네. 뭐 그러니까 뭐 포탄 준 대신에 지금 뭐 러시아 청년들이 무슨 북한 야영 가고 교육 대표단이 들어가고 무슨 경제 대표단이 들어가고 뭐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합시다. 그 소련 때나 러시아 때나
이 국가의 그 어떤 자기네가 행사하는 파워는 미국과 늘 맞짱 뜨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대국들이 이해관계는 달라요. 협정 방법도 달라요. 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협상의 폭과 깊이가 메뉴가 달라요. 대국들 사이는. 대국들 사이는. 네. 이렇게 놓고 볼 때 앞으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넘어가든 엎어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앞으로는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 방정을 딱 받아야 돼요. 아, 국가 재건도 그렇고 지금 다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제도 풀어야죠. 그때 푸틴은 대북 유엔 제재를 6~7개 받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군함을 살려주겠다고 핵 미사일 군사비정 비밀을 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안 됐는데. 그렇죠. 차라리 북한이랑 손 끊을 테니까 나를 좀 잘해줘 이렇게 나가겠죠. 유엔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인지 거기서 유엔 대북 제재 안에 다 사인한 나라 중에 러시아도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대량 살상 무기, 네. 이 뭐 핵, 네. 이거 다 그 철폐하고 제재하는 거 러시아도 사인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정말 애송이 머저리 당했어요. 머저리 당했어요. 아, 그렇게 명을 푸틴 때문에 도마에 올려놨어요. 이놈이 지금 자기 독재 체제 명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는 가세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습을 지켜야 되는데 걔네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 야망 전략이건 그 말하자면 국가 비전이건 딱 하나예요. 세습 공산 독재 체제 유지 용화예요. 그래서 그런 이 비전이 러시아하고도 맞지 않고 중국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면서 서로 이용했는데 지금 김정은 걸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소닥번도 닫아갖고 필요할 때 하면서 헤헤하고 허허하고 브라보하고 이거 지금 끝이에요. 맞죠. 이게 뭐 그러면은 기자님. 북한이 그럼 러시아 어쨌든 겉보기 밀착을 했잖아요. 네. 중국하고는 멀어졌는데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이제 찍히는 거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이용만 하는 관계인데 원래 그렇지. 사이가 안 좋았고 전척했을 뿐이고 별거 없군요. 뭐 찍히고 말고 그건 뭐 서로 두 나라가 독재 간판 올린 다음부터 찍혔다 안 찍혔다 하면 온 역사인데 오늘 중국이 견제에서 봅시다. 네. 중국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예요. 비록 공산당 독재지만 네. 시장경제를 때문에 시장경제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넘는 데서 북한은 걸림돌이면 걸림돌이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지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네. 동북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손을 내밀고 방조를 받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미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북한은 뭐 받아낼 게 없죠. 중국이. 빚도 좀 뭐 그렇게 빚 많이 재놓고도 머무는 놈들인데. 그리고 김일성 중국은 역시 대국이에요. 영토의 크기로 보나 모든 걸. 얘들이 전망적인 국익은 미국이나 자유세계하고 나토나 이런 거하고 하지 북한 따위하고 안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일성 족속이 공산 중국하면 천추의 한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닉슨이 60년대인가 미국과 그 관계 개선 들어가기 전에 닉슨이 중국 방문할 때 아 김일성이 연설에 노동당의 성명내 닉슨의 중국 방문은 승리자의 방문이 아니라 패배자의 신기를 든 방문이다. 네. 떠들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이제 잘 지내기로 했죠. 탁구 선수단 중국 방문으로 붙어서 마지막엔 중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다 회복하고 쭉 나와서 거침없이 90년대에 들어선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난 평양에 있었거든요. 아. 사회주의 배신자 제국주의자들한테 무릎을 꿇은 현대 수정주의자 제국주의자들이 미국이 던져주는 달러 몇 푼에 공산주의 유업을 말아먹은 중국 공산당 계속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아 그때 북한에 계셨군요. 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난 현직 기자였어요. 현직에 계셨군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 파내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딴 애성이 파내는 거죠. 나라를 원래 보지도 않아서 국민 밥도 못 먹이는 게 무슨 나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님 또
이러다가도 또 서로 이득이 뭔가 맞으면 또 갑자기 친한 척하고 또 이러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득을 맞춰 가기 위해서 거의 80년이 되어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애를 썼지만 이건 종자부터가 안 되는 거야. 아, 북한 체제는. 체제가 안 된다. 네, 파괴되면 파괴돼 나가지 점점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거기서 탈피하는 방법을 네. 대량 살상무기 국력에 맞지 않게 백성 밥도 못 먹이면서 나라를 엄팍 파괴하면서 핵미사일 대량 살상무기를 추구하고 네 맞아요 국제범죄를 추구하고 그쵸. 전 세계 반미단체 반자유 세계 그 테러단체들과의 커넥션을 갖고 공산 중국의 견제에서 볼 때 북한이 이렇게 나가는 걸 가만 놔두면 북 북한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세계가 딱 개방이 돼 있어요. 그 최대 피해국이 어디예요?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고 한미일공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렇죠. 한미일이 합쳐지는 게 중국은 너무 싫겠지. 너무 싫죠. 북한 김일성 족속이 중국 대륙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는 핵을 중국 때문에 만들었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쵸. 부득부득 남조선 해방. 미군 철수. 그쵸. 그러자면 일본에는 미, 뭐, 태평양 무슨 사령부와 주둔군까지 후퇴시켜야 우리가 대한민국 해방의 정의 전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래서 다 나온 게 그런 범죄적인 야망에 핵도 들어가고 중장거리 미사일도 들어가고 요새는 또 위성까지 유사품도 또 까불대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국이 누구예요? 중국이다. 피해국이 중국일 게 뭐요? 김일성 족속 체제의 최대 피해국은 대한민국이고 일본이고 아~ 미국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만 아니면 아~ 그래서 눈만 뜨면 미지아 남조선 게르르당 대한민국 그 남주선과 기타 나토 적대 세력 거기 중국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김일성 족속이 지칭하는 적대 세력이. 그렇죠. 없죠. 우리 맨날 남한 뭐 미국 일본 싫어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수를 넘어가면 천지가 용서를 안 해요. 천기가. 아. 최대 피해국이 북한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묵과할 수가 없죠. 그렇죠. 미국도 특히나 지금 대륙간 탄도탄 되니까. 그래서 공산 중국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계속 국동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면 중국이 피곤한 거예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이빨 짬에도 안 키우는 북한 따위 아무 득도 안 되는 북한 때문에 그 중국 잔등에 한미일 동맹을 불러들이는 거 지금 북한이 공산 중국의 모든 군사력이나 군사 전략 정보편은 남해하고 서쪽에 가 있어요. 아 동해 우리나라 쪽이 아니군요. 우리나라는 아니 대한민국 쪽은 아니에요. 아 자꾸 여기서 분란 일으키니까 너무 싫겠네요. 가만히 있으려도 안 있어 뭘 좀 지원해서 경제를 좀 살리라면 군수 생산, 군수 산업부터 살려. 그러니까 주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저서봤자 또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기자님. 이해가 되죠? 네네. 오케이. 아, 기자님 좋습니다. 저 이어서 오물풍선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오물풍선? 네.